2014년 편입학 시험 이후 한 학생의 소문이 학교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학생이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다더라. 그런데 사실은 편입학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운 전형인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유력한 언론사 사주의 자녀였다. 전교 1등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하나고에서 편입학 당시 일반 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 동아일보 사주의 딸이었습니다. 3자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특정한 학생한테만 가산점을 막 주고.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껍질을 까매갈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2014년 8월 하나고에서 치러진 편입학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최종 면접에 참여한 학생은 3명. 하나고 선생님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면접 점수는 각각 손으로 작성한 다음 엑셀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면접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점수를 변환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학교가 주장을 했는데 이 변환표 자체도 굉장히 이상해요. 잘못 적은 점수를 수정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점수 변환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에요. 네. 근데 12점인데 이 학생은 14점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변환표, 자기들이 제시한 변환표에 따르면 14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만 잘못 입력돼 있는 거죠. 12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변환표대로 13점으로 바뀌었지만 김세미의 점수는 14점. 결국 3명의 지원자 가운데 김세미의 점수가 1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고 입시는 소수점에서 합격생이 갈려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당나귀. 근데 특정한 학생에게 무려 1점을 더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김세미의 내신 점수는 49점. 편입학 전에 학교 성적이 모두 A가 나와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면접 평가 서류의 학문 역량, 즉 내신을 평가한 항목에는 B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출신의 전문가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채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평범하다라는 기술, 이런 측면을 통해서 B그레이드를 부여를 했는데 실제 종합평가표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49점 정도로 점수를 거의 최고 점수에 가까운 이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편입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수를 잘못 입력한 건 맞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러면서 불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업무방해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업무 방해 결과가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위험성까지 있으면 업무 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의 불기소로 동아일보 사주 딸의 편입학 비리 의혹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상 평가위원들의 서명은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을 했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자료 제출을 계속 미적대다가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가져와서 제가 열람을 하게 됐는데. 윤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서울시 교육청이 평가위원 서명이 드러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동일한 채점위원의 채점표인데도 필적이 다르다. 서명도 다르다. 긴 시간 동안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네, 동그라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평가표를 완전히 바꿔치겠다는 건데, 범법행위죠, 이건. PD수첩은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같은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음 자체를 이렇게 짧게 구성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거는 이자를 상당히 모음을 길게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요. 1획을 구성하고 2획을 이렇게 쓰시는 좀 특징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히읗 같은 경우에는 1획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2획을 쓰시고 2획과 3획을 연결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형태도 다른 글자와 숫자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제3획 필적이 맞다면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둥글게요.